어? 팔찌 하나 건진 것 같은데? 얘는 좀 가격 있을 것 같은데? 망고는 넘을 것 같은데? 어? 싸네? 이것도 그냥 내가 굴려. 요즘 이제 강화도 좀 다 해놓은 사람들이 좀 놀이잖아 저거 좀. 헐, 야 수바 야 좋. 아니 근데 이거 특화, 아 수바 이거, 아 이거 특화 돌리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아 야 근데 이거 수바 잠깐. 잘 생각해요. 거기서 가뚜기 뜰지 모름 키키. 아이 가뚜기 진짜. 사랑했다. 아 이거 팔찌 졸라 아깝네 진짜. 씨, 넌 기념품이다. 야 이거 오늘 팔찌나 한번 싹 까볼까? 내가 지금 팔찌 부스레기가 좀 많을 텐데. 아 여자 보스 곧 존버해라고? 그러면은 팔찌 싹 까보고 여자 버서커에 줄만한 투어 팔찌 놔두고 내가 쓰자. 그냥 캐릭터 다 털어볼게요 그냥. 야 이 캐릭 72개 갑니다. 하나 건졌거든 하나? 반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요 캐릭 나가리. 자 다음. 얘는 몇 개 없죠 지금? 얘는 30개고. 아 나가리네. 일단 팔찌 100개 나가리. 얘도 몇 개 없네. 얘 33개. 아 특신 특치 존내 귀엽게 나왔네. 이거는 수박 오는 거. 얘 나가리입니다. 얘 33개 나가리. 다음 캐릭. 아이 저거 야 실행 합특성 무슨 170도 안 되는 걸 왜 돌아요 저거를. 안 팔려. 그리고 저거 가격 봐봐. 안 팔려 안 팔려. 저런 거 2만 골에 팔았다고 한 사람. 야 잘 봐. 70 투업 찾아봅니다. 2만 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꿈에서 팔았나. 야 잘 봐 봐봐. 2만 골 같은 소리하고 무슨 뭐 어디가 80, 90이요? 아이 싸다니까 이씨. 싸다고 싸! 좀 싸다고 싸! 싸! 싸다고 90, 90 넘어가니까 이제 4천 골이네 이씨. 근데 90, 90은 좀 기억해야겠다. 90, 90부터 좀 시세 있네. 나가리! 와 여기도 꽝이야. 얘 은근히 좀 있네. 얘 91개. 팔찌 91개에요. 야, 이 정도면 수바 승산 있지? 간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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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아, 좀 떠나. 진짜 인간적으로 수바 지금 몇 개째야? 오늘 무슨 개이날이야. 들어오니까 멍멍멍 하고 있네. 크크크크크. 망이라고 했어. 아니 내 팔찌를 봐. 이거 의미가 없잖아. 내가 돌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비싸다고요? 누가 비싸다고 했지? 지금 트위치에 3명이죠 지금? 안 비싸면 감안하세요. 도대체 이게 왜 비싼지 한번 봅시다. 자 아니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 얘는 팔찌를 지금 이거 끼고 있어. 치트캅 지금 230 이상의 망치순환 끼고 있어서 이것보다 베이스가 좋은 팔찌가 아니면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자 이거 뉴비분들 팔찌 봐봐. 팔찌 팔찌는요 본인이 게임에 한 달에 200 이상 쓰는 거 아니면 본인 특성 두 가지 플러스 이 위에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도 떠 그러면은 3류요지 그거면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신 캐릭이야. 근데 치신 뭐 위에서 우월 아니면은 치우월 뭐 열정 뭐 이렇게 떴다 그러면 써 그냥. 근데 여기서 본인이 4유효 이상을 갈 거면 이제 그거는 타협을 보면 안 돼. 돈이 들어가요 돈이. 솔직히 무슨 창술이고 자시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뜸은 그냥 무조건 유예예요 무조건. 본인이 팔찌에다 돈 100장 200장 바를 거 아니면은. 이 게임에서 리니지스러운 컨텐츠가 딱 3개 있는데 뭐냐면요 팔찌 돌 품질 이거 3개예요 이거 3개는 뉴비가 건들면 안 돼 절대로. 이거는 언제 건드려야 되냐면 일리약한 하드에 주차가 된 상황이고 공팟을 편하게 가는 상황에 보석 10레벨이 완성이 돼 있으면 그때 건드는 거야. 그때 범용적으로 좋은 거는 요 정도가 범용적으로 좋아요. 요 정도가 범용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굳이 티어를 놔두면은 한 요 정도? 근데 이게 진짜 돈이 정신이 나가요. 이게 무조건 돌보다 더 깨져. 이게 극업을 띄울 거면 팔찌 극업은 정신이 나가는 콘텐츠라서 그냥 어느 정도 나오면 타협을 보세요. 예. 어제 100만 골 무과금했네요. 팔찌 무서워. 보통 고인물들이 극우 팔찌라고 부르는 팔찌는 보통 어느 수준이냐면 특성 앞200 이상에
합류요거든요? 근데 이거를 깔고 가려면 뭘 사야 돼? 특성합 200 이상짜리에 3부요를 사야 돼. 그러면은 이게 베이스 가격이 얼마인지 보여줄게. 봐봐요. 자, 이거 봐요. 베이스 값이 이래요, 이게. 100부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과투자 하시는 분들은 110 보거든? 근데 110 가격 봐봐. 요렇게 돼. 근데 이거 치신이거든요. 여기 특화 들어가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봐봐. 요렇게 돼요. 님들 돌 깎을 때, 돌 하나 깎을 때 막 1000골, 2000골 하지, 비싸면은. 근데 이것도 돌이라고 생각하면 돌 하나에 24만 골드야.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뉴비분들은 돈 있으면 보석하고 강화 먼저야. 그러니까 여기서 치트계 3류요 떠버리면 지금 난리 나는 거야. 졸라 비싸요, 지금 팔찌가.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이거 봐봐. 여기에 한 줄만 더 붙었어도. 근데 이것도 지금 특성합이 190 이상이에요. 요것도 투업이지만 요것도 가격이 나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만화회수 같은 경우도 이것도 고정 옵션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내 방송 기상 많죠. 님들 만화 보러 가지. 쓰는 애들이 좀 있긴 해. 근데 저거는 그렇게 귀한 옵션은 아니야. 그러니까 고정으로 붙을 때는 특성 한 줄에 만화회수 붙어 있으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갈아주면 되고. 자, 이런 거 봐봐. 뉴비분들, 응급처치, 생명력 30% 이하에서 픽역 시 5초 동안 배틀 아이템 회복량을 5000 증가시켰는데. 근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0초예요. 1분에 몇 초? 60초. 그러면 2분이야. 걔 미친 쓰레기 오브 쓰레기 옵션이다. 자, 속공 봅시다. 몬스터한테 픽역되면 10% 확률로 8초 동안 속공이래. 픽역되면 심지어 10% 확률로예요. 옵션이 좋아 보입니까? 걔 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저번에 기상수사 팔찌 깎았을 때 진담인지 아닌지 뉴비분 한 분이 그랬어요. 이다님, 오뚜기는 기상수사 유효 옵션 아니냐고.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 이 기상기는 스페이스바 기상기입니다. 캐릭이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는 기상이에요. 이거 그 기상술사의 기상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자, 응급처치라는 건 내가 아까 말했죠. 쓰레기 옵션이라고. 저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부여 3호배 주요 특성 80이 붙었지. 그러면 뉴비들은 저런 거 돌려볼만 해요. 근데 나는 왜 안 돌리냐. 지금 내가 끼고 있는 팔찌가 조금 더 좋으니까. 희생. 기상기 사용 후 20초 동안 매 초마다 생명력 100을 회복한다. 와, 이단님. 수바, 이건 확정이네요? 기상기만 쓰면 20초 동안 100을 회복해? 그럼 다 합쳐서 피통이 2000이 회복되네요. 존나 크죠? 근데 님들 피통 봐봐. 몇이야? 10만 이상이야. 수바, 몇 번 터져야 돼, 이거? 걔 쌉 쓰레기입니다. 자, 해서 이만큼 건졌는데. 자, 남는 거 가격 한번 볼게. 자, 얘부터 봅시다. 단일 옵션 치병이에요. 그리고 부여 옵션 3개입니다. 아, 그리고 뉴비분들 검색할 때 이거 조심하세요. 우클릭에서 경매장 검색하면은 좋긴 한데 이게 베이스가 본인의 특성값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개구대기네 하고 갈면 안 된다. 이거 치명 몇이에요? 지금 66이지? 그러니까 나는 103이었기 때문에 103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개구대기 가격이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치명 한 줄에 부여 3호분 쓰레기다. 근데 한번 재미삼아 돌려볼게. 이런 거는 돌려볼 법해요. 자 봐봐. 자, 선생님들 이 팔찌를 생각을 해봐. 신속이 100이야 그리고 비수야. 옵션이 뭐야? 몬스터에게 공격 적중 시 8초 동안 대상의 방어력 2.5% 감소합니다. 이게 만약에 바드 홀리 도와가면 이때부터 똥줄이 탄다. 그래서 이거 묶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려. 걔 벌구지가 떠버렸고요. 근데 봐봐, 치신이지. 근데 비수 유효 떴지. 그러면은 뉴비들은 이런 팔찌에서 스탑을 해야 돼요. 일단 스탑을 하고 써야 돼. 그냥 뉴비들은 이런 팔찌면은 일리약한 노말까지는 쓰셔도 돼요. 진짜 상관이 없어. 진짜 뭐 일리 하드도 상관없어. 솔직히 어차피 거기 들어갈 때 공대장들이 팔찌 안 봐요. 어차피 님 템랩하고 보석까지 밖에 안 봐. 그리고 좀 더 보면 카드 보지. 나 똥망이고요. 그리고 나 지금까지 팔찌 한 10대께 했는데 지금 실링 지금 한 300만 까였어요. 300만. 자, 아직 안 끝났다잉. 자, 팔찌 또 돌리러 갑니다. 준망이다, 준망이야. 아, 근데 오뚜기 옵션은 띄워야 되는데? 저 미션 걸려있으니까 대충 돌려봄. 야, 갑자기 오뚜기 왜 이렇게 안 떠, 이거? 아니, 수바, 오뚜기가 안 떠냐? 떴다! 아싸, 이득. 이득인가? 수바, 기분이 존나 나쁜데 일단 5,000원 가져갈게요. 진짜 내가 팔찌 보고 딱 놀라는 팔찌는 진짜 한 이 정도 되면 좀 놀랍긴 하더라.
내가 본 기상수사 팔찌 중에 서버급이라고 땡기면은 요정도 팔찌가 서버급입니다. 요정도 보이시죠? 이거 질풍 악세다. 참고로 질풍 팔찌예요 이거.